안녕하세요. 넷째 박래지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덴봇에 입사한 지 6개월 된 21살 한정인입니다. 야, 너 하기 싫은데 오늘 남는 거 아니지? 네. 이제 벌써 한 2주 됐나? 그때 촬영한 지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헤어 액세서리. 그치. 네. 근데 너 딱 보니까 오늘 헛헤어 컬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내가 느끼겠어. 지금 핑크 그레이가 딱 있는데 네. 그때 봤을 때보다 피부색이 조금 어두워진 것 같아. 뭐래 지금 샵 친구들이? 나쁘지 않다. 근데 아, 너 그거 모르는구나. 나쁘지 않다는 뭔지 알지? 정인이가 남은 이유가 우리 내 주제에서 이제 계속 헤어만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돌 메이크업이랑 헤어까지 같이 해가지고 딱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그래갖고 오늘 또 퍼스널 컬러 할 때 도와주셨던 어마영 부원장님이 또 약간 도와주기로 하셨거든요. 이쪽으로 오시죠,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비덴봇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엄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튜브를 또 하신다고. 제목이 뭐였죠? 청담동의 숨은 보석 엄아영 부원장입니다. 많이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담동의 숨은 보석. 부원장님, 저희가 메이크업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메이크업을 좀 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지금 갖고 있는 무드나 베이스가 너무 좋아서 굉장한 비포 애프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정인 씨 아이돌 프로젝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 부원장님. 네. 저는 이제 기초를 시작을 할 때 항상 이제 화장솜을 적신솜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적신솜에 해야 조금 더 기초를 프레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피부는 안에서 바깥으로 위에서 아래로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줘도 피부는 더 부드러워져요. 전체적으로 지금 미끈미끈한 스킨을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주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끈적일 때 피부가 끈적인다는 건 나 이거 흡수했고 그 다음 단계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피부를 신호거든요. 끈적일 때 에센스. 기초 제품은 평상시에 이제 잘 맞는 거 쓰면 되는데 한 가지 팁을 주자면 한 브랜드의 토너, 에센스, 크림을 쓰는 게 서로의 충돌이 없어서 좋아. 수분크림. 수분크림은 방금 내가 발랐던 에센스가 날아가지 않게 막을 씌워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싸듯이. 그 다음에 선블럭을 사용을 할 건데 선블럭은 실내에서도 이런 인공 조명에서도 잡티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 내내 무조건 외출할 땐 사용을 해야 돼. 선블럭에는 약간 유분기가 있잖아. 유분기가 걱정이라면 수분 라텍스라고 해서 적셔서 사용하는 수분 라텍스에 도움을 받아서 조금은 프레쉬하게 발라줘. 문제 하나 낼게. 여기서 내가 절대 바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 그 어딘지 한번 맞춰봐봐. 뭔지? 땡! 아, 입술? 땡! 눈밑? 오! 빙빙빙! 맞았어. 눈가, 눈 두덩이에 선블럭을 바르게 되면 미세한 주름을 타고 들어가서 눈이 하루 종일 시리거나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어. 그래서 눈 건강을 지키려면 눈가는 절대 바르면 안 돼. 근데 눈가에 기미 어떡해요? 라고 걱정을 하는데 다크서클 커버할 아이 브라이트너, 비비크림 바를 거고 파운데이션 바를 거고 파우더, 섀도우, 마스카라 이 여섯 단계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UV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눈 건강 지키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 한번 만져볼래? 피부를? 어때? 쫀쫀. 그치? 쫀쫀하지? 촉촉하고 쫀쫀한 이 컨디션을 매일매일 유지를 해준다면 피부결이 정말 좋아져. 우리가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과를 갈 순 없잖아. 그래서 집에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 바를 때만큼은 내가 내 피부에 호사를 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살살. 정말 너무 피부 정말 좋아져.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스를 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꼭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속눈썹이 베이스와 아이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연출을 하고 나서 뷰러를 찍게 되면 양쪽에 이렇게 찍히잖아. 그리고 눈 두덩이도 아이 메이크업이 살짝은 망가지기 때문에 베이스를 하기 전에 뷰러를 항상 올리거든? 다크서클 전용 컨실러. 다크서클 전용 컨실러는 조금 더 제형이 얇아서 눈가에 끼임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 다크서클이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 이 중간부터 커버를 해주는 거. 그래야 양 조절이 정확하게 돼서 눈가에 끼지도 않으면서 정확한 다크서클이 커버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비크림 할 건데 나는 항상 파운데이션을 하기 전에 비비크림을 항상 사용을 하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 비비의 제형이 모공을 커버를 잘해줘. 단계별로 모공을 커버하고 파운데이션으로는 톤을 보정을 하고 컨실러로는 잡티를 가려야 훨씬 더 베이스가 얇으면서 완벽한 베이스를 취할 수 있어. 잘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정인이 피부에 이거 얼마나 사용할 건지 알아? 충격받으면 안 돼. 이렇게 두 방울만 사용을 할 거야. 이걸로 또 충분해.
똑같아. V라인대로. V라인.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 이제 잡혔어. 그 다음에는 우리 컨실러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티가 있는 경우에 컨실러를 안 하고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타인의 눈에는 예쁘게 연출한 아이 메이크업에 시선이 꽂히는 게 아니라 잡티에 먼저 꽂혀. 그래서 컨실러는 꼭 해줘야 돼. 그것이 만약에 육체적인 잡티가 있으면 돌출된 트러블들은 조금 더 컬러가 0.5 정도는 낮은 걸로 커버해야 덜 튀어나와요. 똑같은 밝은 톤으로 피부톤 하게 되면 걔가 더 돌출되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컬러로 커버해주면 훨씬 더 안정되게 들어가 보여. 베이스만 잡았어. 오늘 포인트는 아이돌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화사하게 그 포인트 있게 한번 해볼게. 우리가 보통 섀도우 기본 한 톤을 많이 이제 도포를 하는데, 한 톤의 섀도우는 쌍꺼풀 라인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음영감이 심어질 수 있게 곱게 도포를 해줘. 그 다음에 아이돌은 선명함이 생명이잖아. 라이너도 한번 연출해볼게.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속눈썹이거든. 속눈썹을 한번 붙여볼게. 눈썹 그릴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눈썹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뭔지 알아? 마음가짐인데 욕심을 버려야 돼. 양쪽을 완벽하게 맞추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그냥 스무스하게 컬러만 맞춰줘야지 라는 의도로만 가져가도 눈썹은 더 쉽고 더 세련되게 그릴 수 있어. 이거는 나스의 리퀴드 블러셔예요. 이 아이도 많은 양을 쓰지 않아도 돼. 한 방울, 두 방울. 정확한 블러셔 위치를 짚어주려면 코선을 내려와서 블러셔를 하지 마라. 얼굴이 쳐다보이기 때문에 코선을 내려오지 않으면서 동공이 끝나서 만나는 F존. 여기가 베스트 지크존이에요. 이 위에는 웬만한 컬러들이 올라와도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위치야. 쉐딩 브러쉬로 턱선 위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텍스 타입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이 쉐입이 잡혀서 더 작은 얼굴이 완성이 돼. 립을 바를 건데 평상시에 혹시 어떤 립을 좀 많이 발랐어? 말린장 이런 거? 오 맞아. 우리는 뭐 웜톤이든 쿨톤이든 안정적이게 립을 가려고 하려면 MLBB가 정답이야. 그래서 내가 추천해드리고 싶고 하는 게, 이 아이는 맥 제품의 어 리틀텐드라는 리퀴드 립입니다. 나는 요거 하나 다 쓰고 두 통째야. 그래서 요 아이를 나는 항상 립브러쉬로 바르는 걸 추천해.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맑게 발색이 되거든. 그래서 텁텁함을 줄일 수 있어. 짠,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헤어가 남은 거잖아요? 네. 내주 원장님께 마무리도 요청해봅시다. 갈게요. 정인아 어때? 완전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구나. 네, 너무 이뻐졌다. 근데 오늘은 솔직히 내가 화영 부원장님이 웬만큼 다 해놔가지고 내가 오늘 할 게 없는데? 그럼 오늘의 정인님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신경 써주시고 너무 이뻐졌다. 앞으로 제가 이제 초보자의 시선에서 정보를 좀 많이 올려서 도움을 많이 드릴까 하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걸 맞게 제가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저희 아영건장님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오늘 정인이 메이크업은 너무 이쁘게 돼가지고 웨이브를 좀 내추럴하게, 좀 불규칙하게 컬을 넣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정인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야, 왜 남자친구 없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아, 진짜? 네. 여 앞에 있는 오빠들 중에 어떤 타입? 갑자기. 얘는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정인. 얘 헤드폰 쓰고 다니면 약간 소피 머러소 같이 이렇게 하고 딱. 오늘은 저희 이제 모발이 분들한테 제가 이제 헤어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쪽에 꿀팁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엄마용 부원장님이 많은 꿀팁도 주셨고 정인이가 남아가지고 생얼까지 공부하면서 이제 해주는데 어땠어 정인아? 재밌었어? 네, 완전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출연할 수 있겠어? 네. 저희 모발이 분들 중에서도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내주자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